가요의 중심 가요 베스트 소량의 고장 강릉에서 함께합니다.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력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접는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 아들 앞에 오고 달려간다 동쪽으로 가면 가이베스트가 오늘은 강릉을 찾아왔습니다. 조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곳, 행복해지는 곳 바로 강릉 경포 호수광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됐다고 하네요. 네, 네. 오늘은 여러분의 그 성원으로 여러분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오는 남자 박상철 씨의 무대로 가요베스트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네. 박상철 씨의 열정적인 그래요? 무대 덕분인지 한여름에 이 무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올 여름은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아주 폭염이 연일 이어졌는데 네. 자, 우리 순정 씨는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시원한 물에 샤워를 쫙 하고요. 수박을 정정정정정정 썰어서 화채를 또 한 입 싹 넣으면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조영구 씨는요? 저는 이제 그 이렇게 무더운 날 목욕탕을 가요. 목욕탕 가서 열탕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하면 땀이 진짜 비오도도거든요. 20분 정도 있으면. 그리고 냉탕에 쑥 들어가면요. 이게 여름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네. 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딱 듣고 있으면
제대로 여름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네, 되거든요. 맞아요. 예. 최고죠. 정말 네. 가요 베스트와 함께하면 또 여름을 더 쉽게 이겨낼 수 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시원한 그런 음악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박상철 씨의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나팔박 씨 연주가 너무 좋아서 박수 많이 친 거죠? 네. 한국의 남자가 좋아서 치신 거예요? 나팔박 씨가 좋아서 친 거예요? 다 좋아요? 저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대박 나라고 달립니다. 무조건!
찰떡처럼 꼭 붙어 있고 싶은 그녀 이순정이 부릅니다. 찰떡. 다
성인가요 중심 가요 베스트 힐링의 도시 강릉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강릉에는 이 세 가지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향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먼저 강릉은 바다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명성 그대로 경포해변, 정동진 해변 등 바다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다 향기를 느낄 수 있고요. 바다 향기가 있고 또 지천으로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솔향에 또 취할 수도 있고요. 솔향기.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커피의 본고장이 또 강릉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커피 향기를 또 느낄 수 있을 것 자, 같아요. 자, 지금 네. 순정 씨가 바다 향기, 솔향기, 커피 향기 세 가지 향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향기 하나가 빠졌어요. 어떤 향기죠? 어떤 게 빠지냐면 가요 베스트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이 사랑의 향기가 빠졌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박수가 네. 나오셨으니까 박수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 정말 사랑 감사합니다. 봐요. 네. 네. 제일 중요한 향기를 제가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가요 네. 베스트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릉은 순정 씨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매력에 빠지고 또 우연히 다시 찾는 곳이 강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연히 달려온 가수가 있어요. 아, 바로 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우연히 씨입니다. 네. 우연히 씨를 금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우가 부릅니다. 사랑벌. 자, 사랑벌의 조용우 다녀오세요.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무도 춤을 안 춘대.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 아닙니다. 가족 아니에요. 예, 이번에는 노래 제목이 참 재밌어요. 거참 말 맞네 라는 노래 제목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은 의사세요. 의사인데 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자, 요즘 아주 많은 사랑받고 있는 우리 이선규 씨를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잘났으면
자, MBC 가요 베스트 오늘은 강릉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아주 풍성했어요. 네. 우리 이순정 씨의 찰떡 노래도 들었고 네. 조용구의 사랑벌 노래도 들을 수 있었던 행복한 네. 시간이었는데 오늘 함께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예쁜 호수 광장에서 호수를 닮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 제가 노래 부를 때 춤췄던 두 분 때문에 아주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시죠? 네. 자, 정말 벌써 여러분들과 아쉽게도 작별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무대를 책임져 줄 대단한 가수분이 있죠? 네, 네. 오늘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가수분은요.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정말 너무 좋아해요. 정말 여심을 사로잡는 가요계의 신사 조항조 씨를 소개합니다. 네, 좋으세요. 우리 조씨 집안이에요, 조씨 집안. 자, 조항조 씨의 노래 청해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는데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강릉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이베스트 진행의 저는 조영구 이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더운 여름에 이 멋진 곳에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은 옹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아유 죽겠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 더 해드릴게요. 아, 몇 년 전에 여러분께 큰 사랑 받았던 왕관의 식구들 드라마 OST입니다. 사랑 찾아 인생 찾아 함께 해주실래요? 즐겨주세요.